오늘은 다이소 스무디 만들기 준비해봤습니다. 오래간만에 다이소에 갔더니 이렇게 4가지의 스무디 만들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시면 또 가져오려고 일단 블루베리랑 메론 사왔거든요.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건 약간 뚜시 뚜시 이 구도로 가야 재밌잖아요. 블루베리부터 시작해볼게요. 상자 안에는 이렇게 들어있었거든요. 저는 뭔가 좀 이렇게 만들어야 될 줄 알았는데 그냥 완성된 슬라임들이 들어가 있네요. 그럼 또 느낌부터 봐야죠. 이게 그 천전 만들었던 도너랜드 슬라임이거든요. 도너랜드가 디슬로잉. 얘도 디슬로잉. 되게 짠득한데 그 퍼티가 녹은 듯한 그 촉감입니다. 클리어도 한번 볼게요. 아, 클리어도 그 느낌. 그렇군. 딱히 어떻게 만들라고는 안 나와있는데 이 그림 딱 보니까 이렇게 마블링 깔고 천점을 이 클리어랑 섞어서 생크림을 만들어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천점이랑 섞이니까 진짜 생크림 느낌은 나네요. 이거를 이렇게 좀 해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잘 꾸며주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생물에로 여기 생크림 부분에 이렇게 토핑처럼 꾸며주면 될 것 같아요. 옆에다가 좀 넣고 잘 보이는 쪽에도 하나 더 넣고 마지막 블루베리. 오! 일단 이렇게 해서 블루베리는 완성이 되었습니다. 그러면 메론 가시죠. 이게 보면은 메론은 폼폼이가 들어가 있대요. 오! 이런 다른 느낌! 굿!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타이밍에 좋아요. 오, 메론은 진짜 많이 다른데요? 이 바닥에 깔리는 슬라임도 클리어고 클리어에는 반짝이 가루가 들어가 있거든요? 이렇게? 근데 이게 천점이랑 섞이면 보이려나? 일단 섞어볼게요. 보이긴 보이네요. 반짝임은 없어졌는데 이게 약간 씨 같은 느낌? 이거를 역시나 좀 돌돌돌돌 말아서 한 번 더 돌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넣고 이번에는 좀 다르게 흰색은 이쪽으로 쫙 노란색은 이쪽으로 쫙 기즈를 이렇게 메론을 넣어주기 전에 이 생모래를 좀 뿌려주겠습니다. 메론 파츠를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. 저는 사실 블루베리보다는 메론을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둘이 있으니까 블루베리. 아, 저는 오늘부터 블루베리 좋아할 것 같아요. 그러면 재료들 같이 한번 만져볼게요. 같이 섞여가는 모습이 예쁠 것 같거든요. 오, 오랜만에 디슬로잉 코코기 하니까 코코기 느낌은 참 좋은데요? 근데 막 찢기고 있어서 기포를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메론은 그냥 이 비즈 먼저 빼고 만질게요. 폼폼이가 슬라임에 스며들지 못해서 다 삐져나와요. 근데 색은 되게 예쁘지 않아요? 은은한 연두색 나서 색은 정말 예쁩니다. 그리고 아까 전에 은색 반짝이 있잖아요. 이거 같이 섞여서 진짜 예쁘네요. 근데 역시나 좀 찢김이 있고 만질 때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. 섞었을 때의 색은 이런 느낌. 어때요 여러분? 블루베리? 메론? 블루베리? 메론? 여러분의 선택은? 일단 전 블루베리. 제가 원래는 이거 마지막에는 두 개 같이 섞으려고 했는데 만들다 보니까 다른 두 가지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. 그거 두 개까지 다 만들고 요 네 개는 섞어주는 걸로 하고 저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